하와휴! 휴지입니다! 자, 오늘은 로블록스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로블록스 또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. 또 휴지 스킨 만들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아, 이 대충 만든 느낌 너무 좋아. 이번 게임의 이름은 호텔이라는 게임인데 보이시죠? 캠핑2. 이거 좀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더라고요. 자, 그렇다면은 과연 요 호텔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출발! 화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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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 또 여기 호텔 휴가 호캉스 하러 온 것 같거든요. 안녕하세요, 글루모 호텔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아, 왜 또 401호 이거밖에 안 남았냐? 나 301호. 오, 야 진짜 호텔이네. 오케이, 저는 301호니까요 3층 찾아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, 저기요, 그 제 방이거든요? 뭐야? 저기요! 나가세요! 내 방이요!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이거? 객실 착각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어. 방 한번 볼까? 오! 야 나름 깨끗하네 이 정도면은. 훌륭한데? 자 최대 두 명까지 머물 수 있다고 하는데. 아, 뭐야? 어? 당신도 301호였어? 저 같이 온 기억이 없는데요? 어 뭐야 왜 나가라. 나도 301호야. 아니 301. 저기요, 여기가 제 방이라고요.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어, 아 빨리 뭐야? 어? 소리 왜 뭐야? 뭔 소리야? 자, 사방이 완전히 깜깜합니다. 화장실. 오. 와! 무서워 내 얼굴.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이거 뭔가 좀 수상한데요? 데르르. 어! 오! 뭐야? 어? 긴급 상황이래요. 아, 지금 긴급 상황이라서 빨리 바깥으로 나오셔서 호텔 바깥으로 나가시라고 합니다. 어? 어? 오케이. 동네 사람들 저기 어디로 나가야 돼요? 오케이. 이쪽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죠? 아! 자, 여기에서 또 호텔 투숙객들이 잔뜩 모여 있네요. 잠깐만, 이거 엘리베이터 타도 되는 거예요? 어, 잠깐만,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? 야, 저기요, 님들, 이거 막 타고 돼도 되는 거예요? 지금 바깥에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아, 뭐야, 이거 누가 장난질 했나 본데? 지금, 그, 계단이 좀 고장, 조금 좀 망가졌대요.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건데? 어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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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봤어? 봤어? 야, 여기 너무 위험한 것 같아, 얘들아! 못 닫아 빨리! 어, 왜 이렇게 침착해 얘들? 야 니들 안 무섭냐? 자 203호로 빨리 가라고 합니다. 저기요 살아남을 수 있겠죠? 203호 왜 또 203호로? 그 단체로 지금 그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같이 힘을 좀 합쳐가지고 모여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하이 데어. 잠깐만 누구세요? 어? 다른 가족들인데? 지금 알람이 멈췄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들은 게 없냐고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? 자 맞아요, 지금 이 호텔에 너무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어요.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거면 저희 방에 돌아갑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이게 보니까 캠핑이라는 거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거든요. 방금 나온 가족들이 캠핑이라는 그 이 전작에서 나왔던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저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? 잠깐만 그래요. 야 님들 기상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. 저기요 일어나라니까. 여기 마법의 침대네. 근데 눕자마자 바로 꿀잠이요. 자 저기요 저 혼자 가기 무서워요. 저랑 같이 가요. 누워있는 채로 넘어와버렸네. 어 아니 이것도 왜 그래 와! 이번 자세 메이데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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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분명히 고장난 게 틀림없어. 이거 뭔가 그 비밀의 층인 것 같다고 하고 하는 것 같거든요. 이 호텔에
숨겨져 있는 비밀의 방 그런 데 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. 아마 괴물이 튀어나올 거야. 조심스럽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 같거든요. 어? 뭐야? 탈출 맵이네? 이거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?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은데? 어. 빨리. 우와! 뒤에 뭐 온다! 와! 야 위험해. 빨리 넘어가! 빨리! 아! 와! 야, 시간 없어! 앞으로! 앞에 있는 너 빨리 가! 아!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! 안 돼! 살려주세요! 야 이거 잘 만들었다. 어째? 어 재밌네. 아 이거 탈출 맵 일단 먼저 가야겠어. 이거 앞에 있는 놈이 빨리 안 가니까. 아. 자 다시 왔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선빵으로 치고 나갈게요. 이거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. 뒤에서 막 레이저가 몰려오기 때문에 바로 죽습니다 제가. 이번에는 진짜 이거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뛰쳐나갈 거예요 저. 근데 이거 겹쳐도 상관없나 보네. 그냥 내 갈 길 가야겠다. 앞에 신경 쓰지 말고. 여기서부터는 깐또로리야. 야 이거 갓겜이긴 해 진짜.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이런 어드벤처적인 요소도 같이 있어가지고. 레전드. 아 피가 얼마 없다. 아 부활했습니다. 제가 먼저 여기로 넘어왔네요. 아니 이거 뭐야? 죽었어? 어? 이건 말도 안 돼. 미쳤어. 아 지금 우리 당장 로비로 도망가서.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. 이거 살인 사건이 났다고요. 아 근데 이거 탈출 맵 진짜 생각보다 어렵네. 이거 오랜만에 탈출 맵 하니까. 몰라.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. 아니 이거는 부활을 할 수밖에 없어. 엔딩 보려면. 아 죽으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남은 생존자 단 3명밖에 없습니다. 이 친구들이랑 꼭 같이 탈출하고 싶네요. 이거 부활을 근데 한 번밖에 못하나? 자 이번에 또 어디로 갑니까? 자 이제 일단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음 구간을 넘어왔습니다. 열어줘. 열어. 아 이거 진짜 분위기가 도움을 빨리 요청합시다. 오케이 지금 제일 옥상으로 이동을 하면은 우리 살 수 있어. 거기 위쪽으로 옥상 쪽으로 올라가면은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하네요. 일단은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들아 우리 꼭 셋이 같이 탈출하자. 알았지?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아이 그러면 그러지 이렇게 쉽게 탈출하게 냅둘 리가 없죠. 이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. 이제 필이 보니까 갑자기 엘리베이터 탁 열리면서 와르르 하고 나올 것 같은데. 얘들아 뒤로 일단 물러나 있어. 야 그거 호기심이 문제야. 뒤로 와. 오케이. 야 이쪽이야 이쪽 올라와. 자 엘리베이터 있는 구간으로 왔습니다. 뭔 소리야. 오! 야 이거 마르다고 해줘야지. 아야야야야야야야 나 죽는다. 이거 뭐야? 친구야 살았구나. 아 역시 너 컨트롤 좀 되는구나. 아 이거 어두워져 안 보여. 근데 진짜 있는지도 몰랐네. 이거 한 발도 못 밟고 죽은 거 레전드. 와 이거 로블록스 이거 현질해도 꽤 잘했다. 돈 살살 녹네 아주. 자 일단 넘어가자고. 친구야 우리 이제 남은 생존자는 단 둘밖에 없습니다. 사실상 이 생존자 혼자지만 저는 돈의 힘을 빌렸습니다. 동네 사람들 여기에요. SOS 살려주세요. 탈출 성공한 거야 친구야? 자 이제 헬리콥터. 자 좋아요.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. 이제 헬리콥터만 기다리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 이렇게 끝날 리가 없지.
뭐야, 이번에 긴장해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뭔가 또 탈출 맵 같은 게 나올 거, 튀어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. 한다. 보스전이다, 보스전! 어우, 무빙! 와우! 마이 갓! 물러서 친구야! 우리 둘이 꼭 살아남아야 돼! 노! 자, 펑펑 터진다. 우! 남은 생존자 단 한 명. 최후의 생존자는 접니다. 제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? 예? 아우, 쏜다. 아우. 아니 이거 어우, 가운데 붙어서 저기 해야 되나? 자, 패턴 알았어. 맨 처음, 오케이. 아우! 이게 가까이 붙어야 돼. 가까이 붙어서 뺑 돌아야 돼요. 픽 없다. 어, 돌아. 그래. 이렇게 돌아야 돼. 야, 이거, 때려야 되나? 어, 야, 뭐야? 이거를. 와, 이거를 사트하네. 잠깐만,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요? 뭐야.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간다. 나가야 돼. 자, 어디로 나가야 되지? 좋았어. 이 계단으로 나가서 이제 탈출하는 거야.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이미 고장났습니다. 저에게 남은 수단은 이제 이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 것뿐. 점프! 제발! 제 바깥으로 나가야 돼! 어! 경찰이다! 왜 이제 오셨어요? 자, 뭐야? 아까 그 가족들이네?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지 간에 정말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예 괜찮습니다. 이 눈보라부터 지금 빨리 벗어나시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. 저희는 또 캠핑이 예약돼 있어서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. 호텔 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로블록스 갓게임 컨텐츠 호텔편 한번 즐겨봤습니다.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가족들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. 캠핑이랑 캠핑2도 한번 즐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로블록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휴바.